네, 철강주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성장주 쪽보다는 뭐 자동차, 반도체, 철강, 뭐 소비재 이쪽을 봐라 이런 얘기들도 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고요. 크게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후육강관이라고 하는 STS 후육강관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STS가 쉽게 설명하면 쓰댕이면 쓰댕, 스테인리스. 근데 이제 여기가 LNG, 최근 들어서 LNG에 대한 이슈들이 정말 많이 들리실 거예요. 뭐 러시아발 LNG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탄소 정책을 꾸준하게 펼치려면 대부분의 나라들은 석탄 발전이 가장 우위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뭐 원자력이나 신재생이나 이런 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LNG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도 이미 조금 많이 턴을 했던 상태에서 러시아가 조금 촉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러시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뭐 조금 다변화하겠다. 천연가스 수입하는 것들을 다변화하겠다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수출을 할수 있는 나라들이 러시아 제외하면 미국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카타르, 뭐 호주 이런 쪽밖에 없거든요. 근데 호주랑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시아 쪽에 장기 계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국 쪽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미 부화 상태예요. 뭐 신규로 꾸준하게 이제 뭐 LNG 관련된 프로젝트를 꾸준히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뭐 27년까지 뭐 100척 정도를 못해도 LNG 운반선을 신규 발주하겠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오르다 보니까 과거에 사실은 캐나다 쪽에서 이제 이미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단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얘네들까지 아마 살아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LNG 시장에서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미국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뭐전 세계에서 LNG 액화시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게 24건 정도 되는데 미국이 5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계획 단계라고 하는 수정 단계라고 하는 피드 단계가 있어요. 근데 여기 프로젝트까지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미국에서만 진행되는 게 39건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 LNG 방금 전에 얘기했던 LNG 선, 그다음에 LNG 터미널, 그다음에 이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무조건 들어가는 게이 후육 강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쪽이 사실은 조금 긴 호흡으로 볼때 살아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살아날 수 있는 섹터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최근의 흐름들을 좀 짚어보면, 이 철강 쪽이 결국 CPTPP 가입 기대감으로 좀 한번 들썩였고, 맞아요. 네, 그런 포인트들로 봤을 텐데, 오늘장에서는 지금 빠지고 네, 있습니다. 빠질 때 사라. 라는 저는 주의라서 사실은 너무 지금 시장 자체가 저희가 뭐 단기로 봐라, 짧게 봐라라고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예전에 봤던 그 단기간보다 지금은 순환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네, 정말 빠르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생각하신다라고 하면 사실 막 피가 마를 겁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정말 사실. 무섭기도 할 거예요. 사자마자 떨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반대로 팔자마자 오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철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안에서도 조금 특화되게 분리해서 보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 철강주 중에서도 이제 사실은 뭐 세아지강이나 뭐 LS 메탈, 그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STS 이 강판이나 후육 강판 정도 같은 경우에 사실은 LNG 프로젝트가 많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이쪽에 대한 가격 안정성이나 뭐 영업이익 쪽은 확실하게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스테인리스 후판이나 코일 같은 경우를 미리 생산을 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달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세계 3위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한 이슈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하는 나라들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한 23% 정도를 하는데, 사실은 무역법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역확장법이라고 해서 232조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이제 관세 많이 부과하겠다 이건데, 사실은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협의를 다시 해서 관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못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한미정상회담이 그래도 이번 달에는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서 중국이랑 미국이랑 지금 반도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반도체를 우리랑 손을 잡는 대신에 232조가 조금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세아지강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올랐어요. 네, 뭐 신고가도 계속 여전히 그렇죠. 달려가고는 있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라고 하면 포스코는 너무 많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철강에서 마진이 안 나오는 것들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주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후육 강간, 에너지용 후육 강간 쪽으로 특화되게 좁힌 다음에 보시는 게 저는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후육 강간 쪽을 좀 좁혀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럼 네. 포스코 홀딩스와 세아제강이 있다면 오늘 5%의 슈팅이 나옴에도 세아제강을 보자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세아제강을 보자.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예. 그 에코프로비엠 정도 생각을 그것까지 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항상 저희가 지나가고 나면 야, 그때가 고점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이 맞아요. 조금 사실은 많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화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LNG화 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스테인리스 후육 강간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세아제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용 강간 매출이 전체 비중에서 30%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미국을 집중적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예. 작년 대비해서 올해를 보면 에너지용 강간 가격이 거의 40% 정도 올랐어요. 그럼 매출이 똑같다라고 하면 영업이익이 40%가 오른 수치가 그쵸. 나올 거라는 거죠. 예. 근데 이게 1분기 때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프로젝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39개 정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2분기, 3분기, 내년까지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긴 호흡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왜 세아제강을 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은 기존에 LNG 프로젝트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20년도에는 포스코랑 캐나다 최대 LNG 프로젝트를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는 모잠비크 프로젝트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이제 카타르를 시작으로 사실은 대규모 프로젝트 발주 재개 기대감도 남아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LNG뿐만이 아니라 해상풍력 시장들도 사실은 지금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까지 아직 불이 옮겨 붙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또 세아제강에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대한 매출이 사실은 줄어들었지만 수주가 조금 재개된다라고 하면 매출이 거의 딱 10% 정도는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매출 상승의 기대감들도 남아 있어서 저는 세아제강은 앞으로도 조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술적으로도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뭐 수급적으로도 메이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금 시점에서 한 어느 정도까지 볼까요? 저는 지금 가격은 사실은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한 18,000원 초반이나 18만 원 초반이나 네. 17만 원 후반선에 저는 진입을 하는 게 가장 그래도 좋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목표가는 한 20만 원 정도. 대신에 이제 손절란 라인 같은 경우가 이미 계속 상승 추세였기 때문에 사실 손절 라인 잡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바로 전에 조금 이제 반등을 했던 꺾였던 지점이 한 15만 원 정도 선 됩니다. 그래서 손절 라인은 한 15만 원 선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오늘 4%, 5% 가까운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185,500원인데 좀 긴 호흡으로 보면서 목표가 20만 원, 손절 라인 1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